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부족한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요. 부모가 너무나 완벽하고 이제 예, 모든 번째 단계는 명확한 가치예요. 어? 가치?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 가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가치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 애는 장애 치료해야 돼요. 이런 가치 우리 애한테는 적용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라는 건요,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이를 일관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 교육 목적,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교육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아이하고의 교육도 아이하고의 관계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인식, 정체성이에요. 부모님이요,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자녀를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알고 있지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에너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폭발을 하게 돼요. 내가 나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또 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자꾸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자녀를 더 잘 도울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신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내가 우리 애를 망쳤어. 내가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교육에서는 부모님이 스스로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러려면 가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 나는 지금 잘 하고 있어. 우리 아이를 잘 내가 돕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자녀를 잘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신뢰가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이나 욕구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네 번째에 나오죠.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감정 조절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열이 받았을 때에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자기도 자기를 주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하고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지죠. 근데 그것은 아이하고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감정 조절. 아, 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난 감정 조절 좀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지를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이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그런 공개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연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책임감이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누구의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나 혼자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는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의논을 안 해요. 여름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름휴가 올해는 여기로 갈 거야.
라고 아이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이는 거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여가 또 나오는 거죠. 자녀에게 물어보고, 특히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잘 안 물어보세요. 아침에 입을 옷을 딱 세팅해놔요. 오늘 너가 입을 옷이야. 오늘은 여기 이렇게 갔다가 올 거야.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어떤 옷 입고 싶어? 이 옷 입을래? 에, 선택을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입을래? 아, 나 오늘 이거 입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주고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교육에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마지막 부분의 다섯 번째 단계에 나오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질문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어떤 가치와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나는 나 스스로를 알고 있나? 아까 자기 성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있는지를 부모님들도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지에 대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아, 나는 우리 아이를 도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경계선이에요. 감정 표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떤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계선. 그리고 우리 아이도 교육자로서 내가 교육을 시킬 때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경계선에 대한 규칙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또 나와요. 이 방법은 가치를, 내가 가치와 교육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가치 개념을 의식화하고, 이런 가치는 결국 아이에게 본보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본보기에 대한 거 방법으로 나오고요. 피드백 주고받기, 또 뭐 경청, 격려, 인정 이런 부분들,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고하게 안 될 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감정 표현을 얼굴로는 엄마가 안 났어 라고 하는데 화를 막 내고 있는 그런 이제 이중 메시지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 진정성 있게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협상하는 거, 아까 가정에서의 문제를 엄마 아빠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보고 협상하는 거죠.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만족해야 돼요. 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사람도 만족하고 이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 그 협상을 잘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여기...